주식 와이프 파트너께서 고르신 이슈부터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지수의 구성 종목이 오는 8월 변경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편입, 편출 종목 찾기에 분주합니다. MSCI 지수는 글로벌 펀드 투자의 기준이 되는 지표로 미국 내 펀드 95%가 이 지수를 펀드 운용의 주요 지표로 추종하고 있는데요. 지수에 편입되면 패시브 자금 유입 가능성이 높아져서 수급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MSCI 한국 지수에 편입될 수 있는 종목 뭐가 있을까요? 다음 달에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이런 상황에서 특히 이번에는 큰 종목들, 요즘에 이슈가 많은 종목들이 또 편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더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주식 와이프 파트너와 함께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떤 흐름을 좀 체크를 해야 될지 지금 어제도 사실 저희가 두산 로보틱스 이야기하면서 네. MSCI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외에도 관심이 가는 종목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한번 어제 MSCI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이번 주 이제 후반부부터 다음 주가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네네. 이제 MSCI 지수 편입할 때 거의 이제 18일부터 무작위로 해서 말일까지 해서 종목들을 그쵸. 뽑기 때문에 네.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입 가는 종목들 보니까요.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핫했었던 종목들이 줄을 이루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뭐 LS 일렉트릭이나 두산 로보틱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편입 가능성 시총 올라가면서 굉장히 좀 높아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삼천단제약이나 삼양식품 굉장히 최근에 시장에서 그쵸. 많이 핫했었죠. 네. 지금 편입 후보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방산 쪽이 지금 한 두 기업 정도 올라와 있는데요. LRG 넥스원이랑 현대 로템이 지금 올라와 있고 네. 그리고 또 LS도 LX 일렉트릭과 같이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 반면에 또 편출 후보들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빠지는 것도 봐야 돼요. 네, 보니까 SKI 테크놀로지가 지금 이제 편출 후보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올 초까지만 해도 시가총액 거의 한 5조에서 6조가량 됐었던 종목이었었는데 지금은 또 시장 자체가 친환경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이 주가가 낙폭을 크게 그려가고 네.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지금 시총이 반토막 이상 나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라서 MSCI 그 지수를 이제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 지금 딱 조건이 있죠. 네, 조건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컷오프 기준이 시총이 한 3분의 2 정도 유지가 되거나 내지는 유동 시총을 3분의 1 정도 지켜야 되는데 그에 지금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네, 편출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MSCI 지수 편입 관련된 종목들을 공략을 하시려면 네. 언제 공략을 하는 게 베스트하냐라고 했을 때 최소 못해도 한 달에서 두 달 전에는 미리 선취를 하셔서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시장 변동이 워낙 크고 네. 한 달만 해도 종목이 막 급등하는 경우들이 네. 너무 많아서 그쵸. 이를 미리 알고 그 종목을 공략하는 건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추세 매매 관점으로 네. 그래도 18일에서 말일까지 지금의 시총을 좀 유지할 수 있는 탄탄한 그런 이제 종목군 내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좋 않을까. 지금 말씀해 주신 이제 이 편입될 수 있는 후보 종목들이 네. 대부분 최근에 몇 달 사이에 급등한 종목이란 말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사기에는 너무 어렵고 그러면은 오히려 좀 어떤 이 발표가 난 이후에 사고 조정을 받을 때 사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사실 저도 좋은 종목들을 꼽고 싶지만 네. 최근에 이렇게 지금 후보로 올라와 있는 종목들 자체가 역사적 신고가를 네네. 지금 쓰고 있는 상태. 그래요. 삼양식품도 그렇고 네. 뭐 두산 로보틱스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편입되고 나서 종목을 매수를 하시면 떨어질 가능성이 그러니까요. 높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오르기 전에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고요. 막상 편입하고 나서 떨어진 종목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발 좀 늦은 매매를 하시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매수를 한다라고 친다면 지금이 가장 적기인 시기라고 보고요. MSCI가 1년에 한 4번 정도 정기 그렇죠. 지수를 발표를 하는데 2월, 5월, 8월, 11월에 발표를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좀 놓친다 하신다면은 9월 달에 11월 정기 편입을 좀 예상을 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도 최근에 시장에서 힌트를 많이 줬거든요. 네네. 트럼프 전 이제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재선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그쵸. 있잖아요. 그러면은 11월이 어차피 미 대선이기 때문에 그 수혜받을 업종을 좀 미리 종목을 선침해 하시는 쪽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공략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MSCI 지수에 편입되면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수급 개선 효과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MSCI 지수에 있어서도 시장이 한 세 군데 정도 있거든요. 신흥국 시장이 우리나라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 선진국 시장과 또 개발도상국이 포함되어 있는 프론티어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신흥국 시장에 있지만 선진국 시장에 만약에 편입이 된다면 네. 그 우리가 수혜받을 수 있는 자금 자체가 70조가 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쵸. 이번에도 무산이 됐습니다. 그쵸. 그러면 또 내년 6월달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 조건을 어느 정도 또 유지를 해야 됩니다. 관찰 대상국에 등극을 해야지 그 또 다시 후보로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내년 만약 6월 달에 관찰국으로 대상 지정이 된다고 해도 또 1년이 이제 미뤄지니까 사실상 2026년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떨어지면 기회 비용이 거의 한 2년 정도 뒤로 계속 밀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패시브 자금의 유입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인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MSCI 지수 편입과 관련된 종목들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지금 시점에서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오늘 네, 이슈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MSCI 한국 지수에 편입될 수 있는 종목들 어쨌든 발표가 이제 9월 실제로 반영되는 건 9월 2일부터이기 때문에 그 전에 뭔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상승 추세를 탈 수 있는 종목들을 한번 골라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요즘 MSCI 편입 관련 아까도 몇 가지 종목 알려드렸는데 최근에 그런 종목들의 흐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고은별 앵커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편입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 다섯 가지를 추려봤습니다. 시가총액 5조 이상에 해당이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LX 일렉트릭과 두산 로보틱스가 있는데요. LX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전일에도 3% 이상의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200%가량의 주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변압기 시장에 대한 기대감, AI 시장의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 역시나 꾸준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고요. 유동 주식수, 그러니까 유통을 가능한 주식수 역시나 지금 조건에 부합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다섯 가지 종목 중에 가장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 12일에 지배구조 개편 소식과 함께 주가가 강하게 상승했었죠. 어제는 단기 급등에 따른 매도세가 나오면서 두 자릿대 약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MSCI 지수에 편입 가능하다라고 예측을 하는 이유는 주가가 급등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2022년 메리츠 금융지주와 비교하면서 편입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와 함께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도 실적, 라면 수출에 대한 기대감 속에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하고 올해 내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인데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6월 수출이 매출로 보게 됐을 땐 소폭 줄어들긴 했지만 추세적 상승은 이어지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7% 이상 상승했습니다. 어제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MSCI 편입에 한 걸음 더 다가선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LG 넥스원입니다. 대표적인 방산 기업 중에 하나이죠. 트럼프의 관련 모멘텀으로 두 자릿대 급등을 한 것도 있습니다만 지대공 미사일인 비궁이 미국에서 실사격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13%가량 급등을 했고요. 추세적으로 강한 상승으로 좀 틀어선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3천당 제약은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인데 그렇다면 이러한 유력 후보군들 가운데서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MSCI 편입이 예상되는 종목들 한번 쭉 리스트업을 해봤는데 뭐 전부 다 탐나는 종목들입니다. 요즘에 뭐 시장을 거의 뜨겁게 만드는 종목들이 대부분 들어있으니까 이 중에서는 어떤 거 고를까요? 두산 로보틱스는 어제 했으니까. 네, 가장 그래도 편입이 될 확률이 높은 LX 일렉트릭을 꼽아보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제 스타일 아니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요즘 트렌드가 그러니까. 그렇죠. LX 일렉트릭 지금 시총이 네. 6조 5,850억 원입니다. 맞습니다. 뭐 지금 시총 기준은 가볍게 넘겼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연초 한 7만 원대에서 지금 한 22만 원대까지 올랐으니까 네. 연초 대비해서 한 210%가량 올라간 종목이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딱 한 4~5% 정도만 추가 상승세가 나오면 거의 편입 가능성이 확정된다 봐도 무방할 정도의 그러니까 안정권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네. 저는 이 종목을 이렇게 요즘에 밈이 붙더라고요. 패낙괴. 네. 네. 패시브가 나은 괴물이라는 밈인데 네. 조금만 더 올라가면
편입되겠는데? 라는 심리가 그러게요. 지금 딱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끌어올리는 건가요? 네, 지금 뭐 이렇게 LX 일렉트릭이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도 수많은 전문가분들이 많이 말씀을 네네.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조금만 말씀을 더 드리자면 지금 현재 LX 자회사 중에서는 가장 많은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 LX 일렉트릭이라고 볼 수가 네.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이 2021년도까지만 해도 800억대였었는데 지금 올해 컨센서스가 한 3,600억 정도 가까이 나오고 있고요. 또 배당금도 지금 전년 대비해서 2배 정도 가까이 올랐고 재무건전성도 지금 잘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또 밸류업 프로그램에 또 해당하는 그런 이제 종목군들 그러니까 지금 메인 기관들을 좀 선호하는 이슈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 왜 이렇게 LX 일렉트릭을 주목하냐? 물론 이제 뭐 AI 쪽 수요도 늘고 있고 전력기기라든지 뭐 교체 수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엮여 있기도 하지만 사실 지난해 보면 변압기나 이제 전력기기 관련 기업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LX 일렉트릭뿐만 아니라 효성 중공업이나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네. 역대급 실적을 냈습니다. 근데 이 두 기업과 차별화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전력 수송 과정을 보면은 전기를 만드는 발전 과정이 있죠. 그다음에 전기를 수요지에다가 보내는 송전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내진 전기를 다시 가정이나 뭐 공장 등에 그 배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일정 수준으로 전력을 좀 낮춰서 보내거든요. 그게 이제 배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송전 시장이 한 169조 원 정도 되고요. 네. 배전 시장이 더 큽니다. 279조 원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항상 좀 움직임이 나와주는 게 송전 쪽에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효성중공업이나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제품 이제 포트폴리오 자체가 초고압 변전소 관련된 제품들이 좀 많이 있고요. 아, 물론 LX 일렉트릭 쪽에서도 초고압 변전소 관련해서 지금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기 위해서 지금 공장도 증설하고 있는 네. 중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배전 시장 쪽에서는 이미 LX 일렉트릭이 국내에서도 좀 선점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에 있는 딜러들도 이 제품을 써보고서 지금 괜찮다라는 입소문을 지금 현재 많이 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LX 일렉트릭이 시장에서 부각될 수 있을 만한 요인들과 모멘텀은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이제 MSCI 지수 편입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급적인 부분일 그러니까요. 텐데 외인 기관 순매수가 계속 좀 꾸준히 지금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들 네. 네, 관측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4-5%대만 더 올라가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거의 뭐 전고점 구간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24만 원 구간대만 딱 추가적으로 돌파가 나와준다면 이제 안정권으로 이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어제 딱 종가 마감이 장대 양봉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오늘도 시초가 공략주로도 참 괜찮은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네, LX 일렉트릭을 꼽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LX 일렉트릭도 어제 뭐 좋은 흐름 나타냈는데 오늘 시초가에도 공략해볼 필요가 있다. 어쨌든 좀 지금 뭐 시장에서는 LX 일렉트릭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나. MSCI 편입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겠고요. 자, 신 소장님도 MSCI 편입할 종목 중에 뭐 보세요? 네, 방산이 워낙 좋으니까요. 현대로템을 보도록 좋죠. 하겠습니다. 네, LIG 넥스온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비해서 못 가서 현대로템 주주분들이 아, 나 또 방산 찍었는데 또 왜 이래 하실 수도 있는데 네. 현대로템도 뒤늦게 불이 붙기 시작했고 장점이 또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방산 말고 전차 부분이 있다는 게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그 아, 전차가 그 저 흑표 전차 말고 전동차가 있다는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LIG 넥스온 다른 부분이죠. 네네. 우리 옛날에 9호선 황금노선이라고 타고 다니시는 거 잘 보시면 현대로템 마크 찍혀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얘기,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뭐 언제 삼성역을 개통하느니 마느니 뭐 있잖아요. 그 지하철보다 빠르게 그 지하로 더 파가지고 지금 다니는 거 있죠. GTX. 그거는 이제 지하로 더 깊게 파가지고 더 빠른 속도로 달리는 거죠. 거거든요. 근데 지하로 내려가는 게 너무 오래 걸린다. 뭐 6층까지 내려가가지고 또 뭐 위에 올라가서 버스를 갈아타고 어쨌든 간에 그거는 이제 그 문제고 그 저기 지리적인 문제고 네. 지질적인 문제고 이 그 전동차의 어떤 기술력은 그쵸.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옛날이지만 네. 남북경협조 얘기도 있잖아요. 네, 뭐 그걸로 엮일 수도 있고, 근데 그건 테마니까. 옛날이요. 네, 어쨌든간에 폴란드 국영 방산그룹 PGG랑 폴란드형 K2 전차 생산 납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신규 컨소시엄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이제 1차, 2차로 나누어져 가지고 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그 계속해서 납품이 되고 있는 건데 이건 이제 폴란드 현지에 가서 폴란드에 있는 육군과 함께 훈련도 하면서 거기에서 현지 생산하는 그 부분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우주 아까 전에 말한 게 왜 장점이 이쪽에 있느냐 그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죠. GTX는 아직도 뭐 개통이 안 되고 막 더디고 이러는데 드디어 우리가 수출을 했어요. 떼제베 기억나시나요? 떼제베? 그렇죠. 진짜 프랑스에. 오래됐어. 진짜 오래됐어. 그 어렸을 때 어렴풋한 기억에 신문의 일면에 탑으로 나왔었던 게 기억이 나요. 떼제베가. 근데 그때 프랑스한테 기술 이전 받아가지고 그거 배우던 우리나라가 드디어 우즈베키스�an에 수출을 했습니다. 최초로. 20년 만인가요? 그래서 이런 게 두 가지 모멘텀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현대로템 뭐 방산주로서 뭐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데 철도도 모멘텀이 있고 여기에 MSCI 편입까지 이 패시브 자금이 유입된다면 한번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현대로템 가지고 계신 분들도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